아파트, 상가, 사무실. 인테리어 어디서 하지? 필립 인테리어. 안녕하세요. 오늘의 랜선 집들이는 부산 남구 문현동에 위치한 한성 벽산길인 31평입니다. 한성 벽산길인은 1990년도에 준공되어 30년이 훨씬 넘은 아파트로 내부가 많이 노후되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번 리모델링을 통해 낡은 때를 벗겨내고 화이트 모던 스타일로 세련되게 변화를 주었다고 하는데 영상으로 만나볼까요? 먼저 현관입니다. 현관은 화이트 베이스로 깔끔하게 시공되어 있는데요. 현관 신발장은 하부 띄움 구조로 되어 있으며 민자 화이트 도어에 슬림한 손잡이를 더해 심플하게 장을 구성해 주셨네요. 신발장 도어를 모두 화이트 민자로 시공하기보다 문짝 한 개를 거울 도어로 시공해줘 실용도를 높여준 모습입니다. 중문은 사면동 슬라이딩 중문을 설치하셨는데요. 중문의 상부는 투명유리, 하부는 모류유리로 시공해 거실에서 바라보았을 때 현관에 지저분한 것들이 보이지 않아 더욱 깔끔하게 관리할 수 있겠어요. 이번에는 거실로 가보겠습니다. 기존 거실 사진을 보시면 윗집에서 물이 새면서 곰팡이뿐만 아니라 천장이 내려앉아 있었는데요. 그래서 천장을 다 뜯어내고 목작업을 진행한 뒤 새롭게 도배 마감을 해주었다고 해요. 이번 리모델링은 디자인을 위한 공간이기보다 기본에 충실한 집다운 집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주신 것 같습니다. 거실 벽면은 LG 베스티 위빙 코튼 크림으로 시공되었으며 바닥은 600×600각 포세린 타일을 시공해 그레이와 화이트의 조화가 잘 어우러지면서 차분한 무드의 거실로 잘 표현된 것 같습니다. 베란다 확장 공사를 진행해 거실을 더욱 넓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확장부에 철거가 안 되는 날개벽이 있어 눈에 거슬릴 수 있었는데 날개벽 길이에 맞게 수납장을 만들어 주셨네요. 그리고 구축 아파트이다 보니 알루미늄 샤시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나중에 겨울철을 대비해 현대 샤시로 신규로 교체해 주었다고 해요. 다음은 주방입니다. 주방도 화이트 모던 스타일로 세련되게 변화를 주었는데요. 주방 입구 쪽에는 식사 공간으로 만들어 식탁이 놓을 부분에 앤티크한 펜던트 조명을 달아 포인트를 주셨네요. 메인 주방은 기역자 형태로 시공되었으며 상부장과 하부장으로 넉넉한 수납 공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다음은 안방으로 가보겠습니다. 안방도 거실과 마찬가지로 모던 심플한 디자인으로 꾸며주고 있는데요. 바닥재만 거실과 다르게 동화 자연마루 사하라 라이트로 시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안방은 공간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여닫이 타입이 아닌 슬라이딩 도어에 붙박이장을 시공해 주셨다고 해요. 슬라이딩 도어는 개폐 공간이 따로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좁은 공간에 활용하기 좋겠네요. 다음은 안방 욕실입니다. 안방 욕실 구성이 다른 집과 조금 다르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대부분 좁은 안방 욕실에는 세면대와 변기만 위치해 있는데 한성 벽산 길인 아파트는 샤워 공간이 마련되어 있네요.
변기와 샤워 공간을 파티션으로 나눠주었으며 안쪽에는 세면대를 시공해 물튀김을 최소화할 수 있게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세면대 위에는 거울 플랩장을 시공해 수납 공간도 만들어주었네요. 작지만 알차게 잘 구성해준 모습입니다. 다음은 주방 옆방입니다. 작은 방들은 각각의 용도에 맞춰서 시공해 주었는데요. 주방 옆방도 침실 공간으로 사용하신다고 하는데 안방에 비해 방이 많이 좁기 때문에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수납장과 화장대가 하나로 되어 있는 붙박이장 화장대를 시공해 공간의 효율을 높여주었습니다. 다음은 거실 욕실입니다. 거실 욕실은 모던한 타입으로 마감되어 있는데요. 거울장과 간접 조명으로 무드 있는 욕실로 완성해 주었으며 샤워 파티션을 설치해 샤워 공간과 세면 공간을 분리시켜 주었네요. 샤워를 하면서 물이 굉장히 많이 튀는데 세면 공간을 보다 깔끔하게 유지할 수 있어 많은 분들이 선호하신다고 해요. 지금까지 부산 남구 문현동에 위치한 한성 벽상기린 31평을 구경해 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